자, 다음 발언 들어보겠습니다. 전농 도연맹 전 의장님이신 김시경 전 의장님 모시고 발언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저는 구미에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만 역시 사람이 있습니다.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감개가 불량하고 예, 지난날이 이래 머리 서쳐 가는 것입니다. 한때는 한국 그 섬유가 개긴 하는데 그 고공 거기서 같이 투쟁을 한 적이 있고 또 한때는 우리 석성만 동지와 더불어 김대중 대통령 지지도 했지만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특공대를 만들어서 청와대 쳐들어가다가 붙들려서 종로경찰서 간 적도 있습니다. 여하튼 구미 지역에 여러분 이렇게 있다는 게 정말 마음 뿌듯하고 살을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저희들이 처음 운동할 때는 우리 살아서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대단히 어렵습니다. 지금 남수정 후보님도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입니다. 그러면 이 고난을 보람의 길로 나아가서 고생 그 자체를 영광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비록 이 구미 지역에서 이루는 적도 할지라도 요거는 단결이고 또 서로 이해하고 지금 세계를 우지좌지한 것은 제가 공부한 걸로서는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입니다. 인구 1800만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은 600만이지만은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유대인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구미에서 숫자가 적고 얼마 안 된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. 오늘 하다 내일 죽으리 삼아도 뜨뜻하게 정정당당하게 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지금 박근혜가 대통령 되고 제일 많이 망한 곳이 군입니다. 제가 먼저 시켰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박정희 대통령 어떤 면에서는 나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저희들이 잘 이용해야 된다.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은 우나라, 울나라가 있었죠.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썬썰기를 씹으면서 그래서 비록 박정희가 잘못할지라도 박정희가 그렇게 국물 캐놓은 것을 박근혜가 다 망친다. 이건 하나의 전술이겠습니다. 그래서 전쟁에 저도 작전은 절대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. 철저한 계획과 그리고 이 사람 시민들 하나하나 대하면서 남수정 후보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겸손하게 또 억질로 이기려 하지 말고 조직적으로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특히 우리 하는 동지들 간에 하다 보면 서로 의견 충돌도 있습니다만은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잘못하는 거는 덮어주고 잘하는 거 칭찬하면서 우리 끝까지 힘있게 걸어갑시다. 감사합니다. 네,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김시경 전농 전 의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